그 이제 암과 장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내가 대장암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모든 암과 장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암에 그냥 걸리는 원인을 한번 보게요. 원인에서 이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 중에 우리 이제 면역이, 우리 암세포는 하루에 한 3,000개에서 4,000개 생긴다고 전에 우리가 강의 시간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건데, 매일 생겨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막을 수는 없는데, 이 암세포가 커 나가는 과정에 이거를 없애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면역이 튼튼할수록 암세포가 커지를 못해요. 그런 도중에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암을 예방을 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이, 면역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면역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골수에서 면역 세포들을 만들지만 이것을 조절하고 하는 것은 장이에요. 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 면역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얘기 한번 봐요. 우리 맨날 설사만 하는 사람들. 그러면 설사하면 장에서 세균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들은 어디에 다가 있겠어요? 장으로 다 모여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암세포는 후방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이 어떻게 보면 나라로 따지면 전방이에요. 전방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 그러면 군인들이고 경찰들이 어디로 다 가요? 전방으로 다갈거 아니에요. 그 암은 후방에 있어요. 그럼 이 암은 뭘로 잡아요? 잡을 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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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앞에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야 그 병력이 후방에 내려와서 암을 잡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항상 과거력을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장이 좋으냐 나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대부분 다 보면은 장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장이 안 좋은 걸, 어디까지가 장이 안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 모르죠. 모르죠. 그럼 우리가 배가 아프다, 자주 아프다, 설사 자주 한다, 변비 있다 보면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장이 많이 나쁜 게 심해진 거예요. 주로 어떤 거냐면 간단한 거. 우리가 트림을 자주 한다. 그 다음에 먹고 나면 소화가 빨리 안 된다. 예전에는 소화가 빨리 됐는데 안 된다. 뭐 30분이 돼야 소화가 1시간이 돼도 안 된다. 뭐 점심 먹었는데 저녁 먹으려는데 아직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안 고파. 이런 부분들이 다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게잘 나온다. 방구를 잘 나온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냄새가 잘 난다. 안 좋은 거. 그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하니, 배가 꺼지질 않고 이런다든지. 이런 것들 사소한 거지만 이게 다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 그 정도야 뭐다할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면역하고 관계해서 장 문제는 그것부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장 안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려요. 그러면은 나쁜 미생물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나라로 따지면 휴전선에서 뭔가가 전쟁이 일어났을 기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기미들이 있으면 어때요? 전부 다 그쪽으로 집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장 안에서 좋은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서 줘요. 우리가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먹고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걸러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장에서, 우리 몸에 심지어는 우리 신경 호르몬들도 장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 물질도 장에서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생물들이 그걸 만들어서 우리한테 몸에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역을 높이거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전자를 조절해 줄수 있는 물질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좋은 미생물들이 만들어요. 근데 좋은 미생물들이 없다. 장이 나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못 만들어요. 전쟁터가 돼버리고 만들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줄수 있는 이런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 항상 암에 걸리면 저는 장부터 아, 근데 그 말씀해주신 그 기준에 따르면은 장이 안 좋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뭘 바꿔야지 이게 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을 개선해야 되는데 네. 요즘에는 이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네.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미생물을 가지고 암 진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생물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려고도 네. 이 정도까지 지금 그 이 앞으로 추세가 네. 그리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암을 예방하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하면은 이 좋은 균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 개념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뭐 유산균을 먹고 하잖아요. 네. 유산균을 네. 먹고 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네. 그 다음에 뭐 심바이오틱스, 뭐 파라바이오틱스, 뭐 네. 포스트바이오틱스 막 이런 유산균 종류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암에 걸리기 전에는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저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를 평소 때 내가 야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먹는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먹고 또 특히 뭐냐면 내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는 뭐 저 여러 가지 뭐 육고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가 유산균 제제를 좀 같이 먹는 게 좋겠고 근데 암이 걸리고 나았다 그러면 암에 걸리고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암에 걸리면은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줘도 내 몸이 필요한 걸 많이 못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아예 바깥에서 내 몸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 포스트바이오틱스거든요. 요즘에 많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광고 같은 데 보면 전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요즘에 많이 대세로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뭔 뜻인지 잘 모르는데 바로 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예 밖에서 만들 이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네. 내 몸에 암을 억제하고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는 그런 유산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치료 개념도 하죠. 보통 유산균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서 잘 이게 전달이 끝까지 안 되니까 이제 포스트가 나오는 건가요? 포스트는 네. 그런 개념도 있겠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장이 안 좋은데 네. 내 몸에 나쁜 균들이 꽉 차 있는데 네. 좋은 걸 아무리 넣어줘봐도 내가 원하는 물질들을 못 만드니까 바깥에서 네. 만들어서 넣어주는 이제 개념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암 치료는 퍼즐 맞추기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퍼즐 맞추기인가요? 퍼즐이라는 것은 네. 우리 몸에 이렇게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 흐트러 놔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냥 처음에 이렇게 퍼즐 판이 있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는 알겠지만 흐트러지면 난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만들어졌어요. 판은 그려졌어. 근데 이거 흐트러져 있어요. 이것을 다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야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왔는가를 예,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퍼즐을 맞춰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하나. 자, 내 거 암세포는 성질이 어떻게 생겼는가. 네. 성질이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퍼즐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암이 있는데 왜 내 면역세포들은 공격을 못했을까.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이걸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이 암이 생기게 하는 데는 그냥 암은 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유전자 신호가 와야 돼. 네. 신호에 의해서 크니까 도대체 어떤 유전자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어떤 유전자들이 문제가 됐는가 찾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퍼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유전자를 갖다 변이를 만들었느냐. 내 몸 안에 도대체 환경이 어떻게 돼서 일어나. 원인을,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뭔가. 이런 부분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추고 나면 치료의 개념이 되고 딱 하나의 퍼즐이 완성이 돼서 네. 암에 내 거 암은 이거, 치료는 이거 이런 게 맞아진다. 근데 이걸 일반 환자분들이 하려면은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많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근데 그 공부를 다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네. 이 많은 자료를 찾아야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맞아요. 정말 좀 안타까울 경우가 많았고 우리 환자들과 상담하면 와서 말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꿔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들 운일 수도 있어요. 네. 정확한 정보를 얻는 환자들은 잘 치료를 임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그 다음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네. 편파적인 정보를 잘못 얻으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그런 부분들을
환자한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는 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제 암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럼 암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암은 네. 이제 개념이 네. 바뀌었고 벌써 치료율에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암 치료율이 5년 생존율이 뭐 한 40%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얼마 전에 통계 보니 73%. 지금은 뭐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나빠질 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그 깊게 연구를 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치료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치료법들은 야 이렇게 하면 정말 다 좋아지겠다 하는 이런 치료법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 개발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암을 한번 걸리면은 뭐 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네. 불치병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거의 치료될 수 있다. 그리고 정 안 된다면 나하고 평생 동반돼서 갈 수 있다. 네. 이 정도의 동반돼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만성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어때요? 치료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병이잖아요. 네. 암도 그런 관리하는 병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관리를 잘해야 되는 병이다. 그렇죠. 불치병이 아니라. 그런데 네. 암은 한 가지 특징인데 중간에 방심하면 안 된다. 네. 끝까지 열심히 끊임없이 왜 그러냐면 암이라는 게 증상이 이제 암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나빠지면은 나오겠지만 관해된 상태에서는 제일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는 게 뭐예요? 수술하고 항암 받았어. 암세포 안 보였어. 안 보였는데 언제 재발이 될지 전이가 될지 모르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검사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도 없어. 그러면 환자들이 아 나는 다 나온 모양이다 방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방심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일정한 패턴 내 몸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네. 5년에서 10년간 가지고 아니면 평생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암에서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선자병법에 보면 그래서 백전백승이라 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썼어요. 지암지기이면 네. 대감백승이다. 예. 그래서 제 책에도 네. 그 말을 써놨는데 네. 암도 적이에요. 적을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암에 이길 거 아니냐 이거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우리 환자들이 암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 그쵸. 내 몸이 좀 모른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내가 스스로의 치료를 보다는 남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하자, 자기는 아무것도 존재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더 나쁜 것은 알고도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환자들 그렇게 참 많이 봐요. 검사를 처음이자 환자들이 하러 와요. 네. 와가지고, 그러게 되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면역부터 해가지고, 우리 몸 안의 상태라는 이런 걸 다 검사를 하거든요. 저는 다 하는데, 다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치료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뭐, 한 1, 2년 후에 와가지고, 제발 전이 됐으면 온다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지나가버렸으니까 이제 속으로는 그때 내 말 좀 듣지 이런 네. 생각을 하지만 네. 또 이제 그래갖고 온 사람한테 당신이 왜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느냐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인데 네. 그럴 때는 참 마음속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정말 이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기 자신의 전념을 다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 정말 중요하다. 끝으로 이제 성장기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네. 우리 환자분들은 요즘에 날씨 엄청 덥잖아요. 요즘에 많이 그 면역이 많이 떨어질 시기예요.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걸렸지만 또 치료하는 과정에 재발 전이도 나도 모르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은 우리가 겁을 내고 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예? 뭐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셔서 예, 어느 때든지 내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힘드시지만 열심히 치료하시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 씨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반시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